이영복 LCT 회장과 현기환 전 수석 지인들 간에 거액의 자금 거래가 있었다는 보도 저희가 해드렸습니다. 중간 전달자인 현 전 수석이 아예 거래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어서 검찰이 뭉칫돈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. 주우진 기자입니다. 검찰은 이영복 LCT 회장의 계좌에서 인출된 50억 원 상당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거쳐 현 전 수석의 지인 2명에게 건네진 사실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. 해당 지인 2명은 검찰 조사에서 현 전 수석에게 빌린 돈이고 일부는 갚았는데 문제의 돈이 이 회장의 것이었는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반면 중간 전달자인 현 전 수석은 자금 거래 사실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답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검찰은 현 전 수석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일 동안 조사를 받지 않은 만큼 구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현 전 수석에 대한 조사와 별개로 LCT 행정특혜 의혹 수사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. 검찰은 추가 혐의가 포착됐다고 밝힌 정기룡 전 부산시 특보를 다음 주 월요일쯤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. 검찰은 이달 말이면 이 회장의 주요 비자금 사용처 등이 확인될 것 같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KNN 주진입니다.